이 시대의 진정한 야인을 모십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21세기 야인 시대. 월급 꼬박꼬박 찍히던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개그맨을 하더니만 정민이 챙겨보던 개콘도 박차고 나와 거친 예능계에 뛰어들던 그 남자. 남들이 아무리 말려도 내가 좋으면 장땡이다.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거침없이 돌진하는 야인 정형톤. 어서오십시오 정형돈씨. 정형돈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시사 프로 진행자 같이 되세요? 아, 라디오는 그렇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네, 좀 떨립니다. 라디오는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아니 그 저 누굽니까? 저기 누구지? 누구요? 굳이 생각 안 나네요. 데프콘씨. 데프콘씨하고 할 때 라디오 많이 안 했을까요? 예, 데프콘씨하고 그러니까 그룹 으로 다니니까 뭐 노래 나올 때 홍보하러 잠깐 지난번에 한번 나갔던 거 말고는 이렇게 그냥 한 5년 동안 채 한 5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나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영돈 씨. 네. 이거 뭐 유치한 뭐 질문입니다만 네. 장윤희 씨께서 오늘 정영돈 님은 누구의 인맥으로 섭외되신 남창이요, 건지 남창이요. 섭외되신 건지 네. 궁금하진 않지만 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남창이라고. 네. 아무래도 그 좀 정말 그 연예계 모두의 손가락이라고는 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정말 네. 우리 남창이는 모든 연예인이 어버 키우나요? 네. 네. 야, 모든 연예인들의 손가락인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남창희 씨가 네. 라디오 DJ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네, 축하한다고 얘기했더니 또 형님 한 번만 해설을 해서 흔쾌히 한다름 다뤘습니다. 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정우주 형님 같은 경우는 원래 잘 부탁을 하는 성격이 아니셔 가지고. 네. 저요. 예. 네. 저는 맞아요. 시키죠. 네. 부탁이라뇨. 저는 그냥 나와. 안 되겠는데요. 어, 그래. 너 어, 알았어. 수첩에 체크. 그렇습니다. 예. 아, 정영돈 씨는 제가 옛날에 예,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네. 아, 그렇죠. 놀러 갔었어요. 예. 그 예. 그 춥소 사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쫄쫄 빨면서 네. 막 우리끼리 게임하고 네. 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많이 놀았어요. 아, 거의 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도 형돈 형 저는 형돈 형 집에 가서 좀 많이 놀았었죠, 예전에. 예전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정수영하고는 좀 뭐 저희가 좀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아마 지금 저는 그게 참 정수영하고 큰 자랑거리인데 네. 예전에 그 놀이기구 타는 놀이기구 네, 타는 거 있었죠. 상상운동대. 네. 네. 거기서 손 안 대고 네. 둘이서 네. 볼에다가 이렇게 그 달리기 바톤을 볼에 소를 끼우고 롤러코스터를 아 그래서 너였나? 예, 그거를 성공했던 적이 있고. 맞아요. 와. 어 맞아요. 뭐였죠? 그게 낀 게 무슨 젓가락? 그 달리기 할 때 바톤 그거였어요? 네. 윷놀이 같은데 윷 같은 거? 예, 그 바톤을 서로 이렇게 볼에다가 끼우고 예, 놀이동산 그거를 같이 탔어요. 롤러코스터 예, 탔는데 예, 그걸 안 떨어뜨리고 탔던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떨어뜨렸지. 예, 그게 야. 아마 저희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거 아주 재밌는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도 정현동 씨가 그때 당시 놀이기구를 잘 못할 때였는데 네. 예. 정말 그 이경기후라는 네. 어떤 그 최고의 기후는 네.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도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경이 야 빨리 타! 그럼 예. 뭐해! 뭐해! 뭐, 예. 많이 들었었죠. 아, 네. 아, 경경도 보고 싶네. 네. 한번 나오실 때도 네.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네. 일단 네. 부탁은 안 했어요. 예. 낚시 가자 그럴까 봐. 저 너무 싫어하잖아요, 낚시.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형돈이 형이 이제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았던 프로그램에 아. 그때 제가 게스트로 나가게 되면서 어머 맞다. 그때 친해지게 됐어요, 형님. 2008년도네요. 그렇죠? MT왕? 예, 예. 어머, 그거 벌써 10년이 넘었네. 어, 예. MT왕? 예. 오, 가만있어 봐. 뭐 있었는데? 예, MT왕 맞아. 되게 잘 됐는데. 예, 맞아요. 그, MT왕에서. 예, 그 케이블 아니었나요? 맞아, 케이블이었는데 어. 제가 듣기로는 제작사가 돈을 뜯고 날라가지고 시즌2를 못했다는 얘기를. 제작사가, 예. 아이고. 예. 그런 일이 그런 나쁜 일이. 예, 그런 상황.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데프콘 형이랑 형돈 형이랑 기수 형이랑 이렇게 다 같이 맞아요. 하면서 너무 잘 친해지게 됐었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네. 어, 우리 저 김효선 씨도 형돈님을 라디오에서 만나다니 새롭다고. 네. 아 정말 많이 안 하셨구나. 아 이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쏟아진 멘트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에, 제가 간혹 라디오를 하다가 네. 한 1년 정도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왜 그런지 아시면 진짜 돼요. 너무 네. 궁금하네요. 이게 남창희 윤정수의 조합이라는 거는 네. 대한민국 예능하는 사람이라면 네. 아니면 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쉽게 조합할 수 없는 생각 그렇죠. 안 하죠. 예. 생각 안 하죠. 예. 우리 담당 PD가 예. 예. 남창희 씨를 엄청 신뢰하고 있습니다. 윤정수 씨를 엄청 믿고 있고요. 예, 예,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조합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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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새롭게 보 눈에 익지 않은 아 그만할게요. 왜요? 생 이게 생방송 말을 담을 수 불안해 불안해. 그래. 너도 이제 많이 네. 저 어른 됐구나. 심정을 좀 조심하고 말을 참는 법을 맞습니다. 야 네. 잘했어. 아니 근데 네. 그 지금 아이들이 이제 예 올해 초등학생 됐습니다. 너무 걔들이 네. 벌써 예 이야. 이제 지난 오늘 몇월 달이죠? 4월 달이요. 그러면 언제 얘네 어만 예. 어? 아 지난달에 입학했네요. 학교를 갔으면 예. 당연히 지난달에 예. 입학했겠죠. 예. 3월에 하니까. 예. 아 그런가요? 예. 애들 벌써 좀 오래돼가지고. 아 저는 사실 로망이 네. 아이들 손 이렇게 붙잡고 학교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네. 아 근데 애들이 너무 쳐다보겠구나. 다른 학생 애들이. 그래서 오히려 등교길에 없어요. 방해가 네. 될 수도 있겠다. 하여튼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는 게 로망인데. 아, 해봤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그. 좀 학교가 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스쿨버스가 아 스쿨버스가 예요 아, 예. 아, 와가지고 예. 예. 그냥 그렇습니다. 생각해봤어. 지금 그게 로망이거든요. 네. 애들 본지 오래돼가지고 왜왜 예. 왜 오래되셨어요?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얼굴도. 예. 왜요 왜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대가 다 안 맞으니까 아~ 애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네. 저는 이제 또 일 나가면 좀 자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아, 서로 시간대가 끝나고 오면 애들 네. 자고 있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좀 깬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임혜정 씨께서 네. 멘트 브레이크가 너무 웃기대요. 말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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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제. 예. 개그맨이 넘지 못하는 선이 바로 그겁니다. 네. 자제. 절제.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아이들 정영도 씨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되게 점점 목소리 톤이 낮아서 그런 건 되게 점잖해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요? 예, 지금 어제 엊그제 좀 한 22시간 떠들었더니 방송을 방송하면서 예. 그래서 약간 지금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와. 예. 부럽다. 예, 뭐 왜요? 22시간 떠들었다니까. 방송하고 싶으세요? 라디오 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방송하기 싫어요? 아니 그거 하시잖아요. 알겠는데 뭐 이렇게 네. 또 그렇게까지 부러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형님. 우리는 이제 이게 2시간씩 떠드는데 네. 22시간은 좀 되게 대작을 하는 느낌. 어제 오늘만 아 어제 엊그제만 일을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 사실 지금도 조금 네. 초췌하다 할까? 아 좀 너무 한 이틀 좀 바빴어요. 너무 시민보다도 시민 같은 모습으로 오셔 가지고 네, 예. 집에 있다 왔어요? 네. 예. 아 집에 있다 오셨고. 밀린 좀 잠 좀 자다가 왔어요. 밀린 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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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19년 4월 예능인 브랜드 평판 순위를 보면 1위가 박나래 씨고 4위 유재석, 5위 강호동 그리고 9위에 정형돈 씨가 랭크돼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10위권 안에. 그렇죠. 야. 윤정수 씨는 49위. 생각났어요. 저는 순위 안에 없고요. 자, 50위는 남희석 씨예요. 예.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이거 좀 알려달라고. 30위부터는 그냥 써놓는 네. 것 같아요. 늘 그냥, 윤정수 남희석이더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에이 그러진 에이, 않겠죠. 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오 진짜요? 예. 이거 그런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다시 조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밀릴까봐. 네. 51이면 또 안 써진단 말이에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나도 49등이면 좋아. 뒤에 하나 있고. 조용조용히 살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형님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 남창희 씨는 우리 모든 연예인이 어버 키우는 네. 네, 우리 연예인 손가락인데요. 남희석 씨는 네. 심지어 저를 광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광어. 왜요? 떠오르지 않는 선생님. 아. 안 뜬다고. 가자미 같은 거죠 뭐. 맨 바닥에 있는 생선. 맨 바닥에 심해요 심해요. 예, 그렇죠. 7021님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걸 네. 묻고 싶은가 봐요. 네. 남창희는 뭘 해야 될까요? 근데 굳이 꼭 떠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충분히 본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아. 네, 또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라디오 DJ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네. 맞죠. 이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한국방송에서 네, 라디오 DJ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지금 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KBS 그래. 계단 있죠? 네. 그 앞에 계단. 네. 상징적이잖아요. 그 네. KBS 네. 계단. 그러니까 그 계단을 매일 오르시는 거잖아요. 매일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라디오 DJ들만 네.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앞에 사무실 차를 대게 해줍니다. 아, 차를 이거는
두 시간 동안 KBS 사장님이 된 느낌. 좀 더. 예. 쫄았어요. 너무 좋아. 아, 진짜 그거는 진짜 기분 좋아. 요즘 방송국의 고인물이에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투를 좋아하시나 봐요. 별거 아닌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0377님도 네. 남창이가 그럼 DJ를 오래 하려면 뭘 조심할까요? 조심을 해야 될 건 없고 네. 그냥 윤정수 씨와 지금처럼 네.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 해가시면서 네.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조금 말실수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살림 해라. 피자는 뭐예요? 네? 살림 피자는? 살림 피자요? 아까 뭐 피자 네. 뭐 했죠 피자. 제가? 형, 제가요? 네. 네. 좋아하는 피자 뭐냐고 해서 살림 피자라고. 아 내가 그런 말 했나? 네. 네. 그 안에 밖에서 데리고 있는데 작가진들이 쟤 뭐야 저 뭐야 그랬어? 그랬어? 아 밖에 그런 말을 해? 네, 누굴 쳐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형 말실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형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작가진들이 그 리액션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재밌으면 막 터지는데 네. 안 웃기면 네.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세탁소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네. 피자예요. 세탁소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찬 뭐게? 뭐요? 구기자. 구기자 차. 그래서 제가 생방이랑 안 맞아요. 이거 녹화 때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래요. 네. 막 지금도 막 땀이 나가지고 등에. 그러니까 가끔은 호러야, 그 생방에도 쌍욕 세 번 찬스 건 정도가 네? 코바코에서 인정을 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니들 그래도 내 개그 보고 컸잖아. 네. 그래서 한동안 슬럼프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네. 4호 이사님께서 정수 오빠, 네네. 도니 오빠가 10위 안에 드는 이유는 저런 명언들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멋지시다고. 저한테 이렇게 그러죠? 저한테 지금도 잘 가고 있다. 굳이 떠야 할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어봐 주시 얘기해 주셨던 그리고 게. 뜨고 예. 안 뜨고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안 뜬 사람 둘하고 뜬 사람 하나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보통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20년 가까이 저희가 방송을 그쵸, 했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악재만 없으면 호재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히 이제는 그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졌어요, 정영도 씨가. 네, 예. 네. 맞아요. 네. 오늘 4864님께서 오늘 돈이가 사주 봐주는 날인가요? 돈이님, 정수 씨는 몇 월에 인연을 만날까요? 아, 그건 진짜 큰일이야. 나는 올해도 솔직히 좀 불안해. 안 생길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만나야 됩니까? 야, 너 있잖아.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듣다 보니 꼭 만나야 해. 아 그렇다면. 무조건. 아 그렇다면. 무조건. 너는 무슨 네. 초등학교 이쁜 그 쌍둥이 애기들 있으면서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안 되지. 형님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엄청 있어요. 아 정말 엄청납니다. 예, 저는 우리 정인동 씨 가족을 봐도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다 너무 부러워. 근데 네. 자주 못 보니까 부럽죠. 네. 아 이런 명언 얘기하는가 보다. 이제 노래 들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요? 네 갑자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게요 남창희 진행이에요. 네. 아 좋다. 네. 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는 거. 네. 네. 아무튼 우리 정영도 씨에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네.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콩과 깨톡은 무료입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된데 이렇게 소개되신 분한테 다 아메리카노 쏠 정도로 사이즈가 됩니까? 돼요. 이건 야인시대가 바람 탔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전에 저 장항준 씨와 김진수 씨가 잘 닦아놓고 갔어요. 아, 항준이 형이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닦아놓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현도 신청곡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나요? 아 가장 최근에 저희 네. 형돈이와 대준이가 선보인 곡이고요. 네. 그리고 러블리즈의 K 양이 네. 피처링을 도와주셨고, 아 그리고 패티 김 선생님이 네. 예 처음으로 이렇게 이 곡을 리메이크를 허락해 주신 곡이 있어요. 예, 아 이거 패티 김 선생 그 노래구나. 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대 없이는 네. 못 살아. 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요. 네. 네. 라디오에서라도 좀 틀어보려고. 네. 잘 될 겁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얘기 들었지? 성의 없이 얘기하는. 잘 될 겁니다. 네. 들어보시죠. 아, 무슨 말을 해? 내가 잘 될 건 잘 돼야죠. 마음을 좀 담아. 네.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네. 오늘 정연 실패. 네, 발음 정확. 반성하세요. 실패. 반성하세요. 다시 네. 남창이. 메인 DJ 남창이 출격. 네, 오늘은 정영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싫어. 있습니다. 이런 거.
왜냐면 창희 씨가 저보다도 데뷔 선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따지고 보면 네. 양쪽에 나온 걸로는 그래서 저 톤이 저는 오히려 익숙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형돈이 오늘 남창희 표 많이 들어주는데. 야, 너 손가락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너 우리 집에서 그때 왔을 알죠. 때 내가 먹을 거 사준 거고 왜 이러고 뭐 2006년도 거라고 까먹는 거야? 2005년. 뭐 2005년이야? 네. 그 집에서 먹은 거는 고사하고 집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 집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예. 네. 아, 괜찮습니다. 예. 누군가 또 잘 살고 있겠죠. 예. 아니 그 앞 집을 앞에 지나갔어요. 부동산 앞에.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잖아요. 어, 이렇게 딱 갔다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나중에 돈을 좀 열심히 벌면 저걸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야. 예. 근데 어떤 분 딱 오더니 어 윤종 씨. 아 제가 윤정수 씨 집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아, 어, 지금 사는 사람을.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아, 좋죠. 그러고 지나갔죠. 제가 그때 3년 좀 넘었을 때니까 네, 네. 그때 윤정수 씨 집에 가고 와 이게 연예인의 삶이구나. 예, 아. 네, 진짜. 네. 네.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뭐 어차피 뭐 어, 일장 축몽이었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네.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복층 아파트. 복층. 네. 네. 근데 이게 작은 복층이 아니라 꽤 커 보이는 아. 느낌의 복층 아파트. 쩔었어요 그때. 그만하자. 요즘 말로 오졌지 진짜. 야, 맨자야 형돈이한테 좋은 얘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 사실은 어, 형돈 씨도 이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생겼을 거고요. 네. 어, 뭐 돈이 좀 있는 것도 좋지만 네. 어, 마음이 네. 예, 행복하고 편안한 그쵸. 게 가장 네.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어느 돈, 정도 돈은 또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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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저는. 네. 그게 제일 더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네. 어, 더 중요하더라도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저 사람이 얘기한 이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열심히 벌어야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정형돈 네. 퀴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돈이 살아났다. 형돈이 살아났다. 이제 살아났다. 네. 살아났어. 진행병이 살아났어. 자, 제가 직접 문제를 낼 거고요. 네네네. 어, 그리고 제가 문제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네.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총 15분께 먹기 먹기 떡볶이 먹기 먹기 떡볶이 문자번호 어디로 보내죠? 샵8910 단문은 50원 긴건 100원 콩깍개톡은 무료입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정형돈 문제 퀴즈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네. 궁금하다 궁금하다. 데프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 단어? 네모이다. 그렇죠. 한 단어. 어... 아들 그냥 외모 배추 외모 아니겠죠? 아니면 동생 그건 동생이야 형이지 형이죠, 형이죠.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동반자 아니지 그래. 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 PD님께서 덥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뭐죠? 덥다. 자기 더운 걸 왜 우리한테? 아, 네. 보면 좀 덥다 이거지. 아, 대구 씨가 네. 덥다. 파마머리나도 그렇고. 아닌가요? 아니고요. 2496님께서 왼수. 윤혜연님께서 보고. 6715님께서 바보형. 장윤희님께서 불호. 김혜라님께서 비둘기. 뭐야? 아, 다 아니에요. 힌트 좀만 주세요. 네. 한 글자입니다. 어? 콘. 한 글자. 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꽝이다. 아, 꽝이네. 예. 아, 짐. 야, 한 단어로 된 게 이렇게 많아? 네. 왕. 뭐지? 아, 그냥 임혜정님께서 형. 아니네. 맹영자님께서 빵. 정답 뭐예요, 도대체? 하나 더 해보자. 아, 이거 해보자 끝까지. 네. 윤정수예요. 별. 아니면 복. 뭐지? 덤. 덤. 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주환님 끈. 그린님께서 어, 알았다 이거다. 어 뭐, 이건가 봐. 그린님이 껌. 어 이거 같아. 썰 담이께서 갑. 와 아니 끼 끈 꼴 혹. 아 뭐지? 정답은요? 아, 진짜 포기하기 싫다. 정답은 데프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비슷한 정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잘못 생각하셨네요. 어. 을이다. 을. 네, 갑은 저고요. 아, 그렇지. 네. 아, 제가 갑이 못했나? 왜? 데프콘 씨는 제 을입니다. 그렇죠. 네. 왜요? 저의 오다를 받고 움직이고. 네. 예. 형의 오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시는군요. 네. 네. 아, 철저한 철저한 감각을 갖는다. 그러면 최근에 이 닭 그대없이 못 살아이고 만든 거죠. 네, 네. 요거 할 때도 그러면은 정영돈 씨가 직접 이거 합시다 해서 한 거예요? 네, 예. 푸콘 형은 좀 리메이크곡은 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네. 우리의 좀 창작을 해왔던 걸로 아. 가자 그랬는데 아니 나 이거 할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바로 또 곡을. 예. 그리고 푸근 형은 좋은 게 토가 없어요. 아~ 토를 안 달아서. 아이, 네. 그건 좋죠. 푸근 네, 사실 정말 사람 좋아요. 네, 네. 지, 아 진짜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라디오도 너무 잘하시고 네,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결혼 안 했죠? 네 예 예. 그러면 혹시 가비 씨니까 대푸근 형한테 저희 라디오 한번 나오라고 좀 한번 오더 한번 내려주시면 안 돼요? 언제 나오라 그럴까요? 언제? 아 정말로? 네. 아니 저 우리 저 담당 PD님께서 지금 원하는 날짜 한번 딱 한번 찍어봐요. 네, 네. 아니, 안 돼도 상관없는데 한번 네, 스케줄 딱 보고 나오는지 안 진짜 나오면 한번 봐요. 한번 볼게요. 진짜 나오는 그럼 진짜 진정한 어린가? 진정한 어린가? 진짜 뭐 네. 본인 스케줄도 있을 수 있잖아. 네. 와 너무 웃긴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예, 네, 다음 주 목요일 써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야인 시대 대포콘 씨 특집 네.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부회장 진짜로 나오나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맞습니다. 예, 시간은 예. 4시 오셔도 되고 5시 오셔도 되고 편하게 그것까지 예. 맞춰 드리겠습니다. 아, 예. 시간까지 맞춰 드릴게요. 몇 시? 몇 시 하는 게 좋을까요, 피디님? 우린 그래도 5시? 보통 5시. 5시. 오케이. 아, 그것까지 우리가 좀 아, 아니야. 그냥 하는 김에. 4시. 4시. 오케이, 네. 오케이. 4시 아, 7분. 4시 7분. 네. 5분부터 기다리라. 다음 주 목요일 4시 5분 네, 보이는 5분. 라디오 요 자리 앉아서 네, 맞습니다. 나 진짜 그렇다면 정말 네. 오늘 방송이랑 딱 이게 맞을 것 같아. 아, 네. 혹시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포컷이 오시면 라이브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뭐 어떤 거?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포콘 씨의 그날 즉석에서 우리 네. DJ분들이 원하는 라이브를 저희가 네. 예. 네. 제가 오더를 내려놓겠습니다. 뭐 비둘기 유치원이라든지 좋잖아요. 네. 네. 그런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 네. 아,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네. 4시 5분. 네. 예. 그 미스터 라디오에서 대풍 씨 함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얘 둘이 송사건 하나 뜨겠다 내가 보기에. 내용 증명 보내. 내용 증명 보낼 것 같다. 여기는 근데 네. 저도 가끔 물릴 때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푸콘 형이 연락 와서 야. 네. 언제 뭐 있다 이렇게 네. 와 너무 웃긴다. 네. 아, 예. 아, 웃기다. 와. 김나영 씨께서 대프콘이 나오기도 전에 오늘 제로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4시 7분 아 네. 5분에 여기 앉아 5분에 와 있는 걸로 예. 네. 아. 아메리카노 좀 사오라 그럴까? 아니 그러지 마. 아니, 그럼 우리가 사줄게. 근데 형인데 내가 사줄게. 그러지 마.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거까지는 빵 좀 사오라 그래. 네. 개베스 커피는 많은데 빵이 없어서 빵만 좀 잠시만 진짜로 네. 볼까요? 잠시만 만약에 네. 아 지금 바로 연락하시는 겁니까? 아니 둘이 뭐하지? 뭐 저 저 네. 아이돌 룸인가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거 괜히 뭐 또 저 그거 녹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없어요. 어제 녹화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통화를 해볼게요. 통화를. 아니 이거 준비되지 않았는데 또 뭐 예 뭐 약간 뭐 편하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형님.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4시 5분에 제가 KBS 라디오를 하나 잡았어요. 형님 생방으로 지금 이거 라디오 방송 중에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라디오라고? 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5분에 미스터 라디오 형님 제가 스케줄 하나 잡았거든요. 근데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형님 4시 5분에 KBS로 오시면 됩니다. 너 내 스케줄 알아? 아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인데 전화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네. 4시 5분에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형님 함께해요. 너는 거기 있어?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저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예요. 예, 정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기계적이다. 기계적이다. 예. 기계적이야. 아, 정말. 예, 정말 예, 참 분위기가 좋죠.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형님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네, 정현동 씨 계속 좋은 방송 들려주시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겠습니다. 태풍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섭외가 되었네요. 이야,
예. 이 정영돈 씨의 파워 네. 대단하네. 역시 네. 이게 진정한 갑이다. 네. 아, 품앗이죠. 우리 방송 품앗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돌았던 게 뭐냐면 방송 작가들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1위가 정영돈 씨였어. 응? 아, 그랬어. 진짜요? 예. 왜냐면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참신하게 잘 내고 작가들하고 호흡을 잘한다고 네. 예,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작가들이 학을 뗀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네. 네. 이건 부인이겠죠. 부인이 그러시겠죠. 예. 네. 부인도 작가 출신이시거든요. 네, 네. 알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작가님들도 다 완전 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메시지 띄웠어요. 없는 얘기라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노래 들을게요. 갑자기 진행 봤지? 이렇게 진행 봤지? 그냥 뭐 온탕 맨탕이야. 아, 뭐 그냥 인피니트인데요. 칼군문데요. 뭐. 네. 노래 들을게요. 자, 솔지 씨와 유재환 씨가 함께 부른 오늘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노래가 잔잔해지고, 아, 이게 정영돈 씨가 말이죠. 네. 어제 감성돈이 됐어요. 감성돈. 아, 생선 이름이 아니고요. 네. 감성돈이 됐어요. 네. 맞아요. 아, 네. 예전부터 근데 또 약간 되게 감성적인 게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영돈 씨 하면은 네. 게임을 할 때 네. 되게 악착같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제가 완전히 그 고집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게 세구나. 네네. 아, 승부욕이 세구나. 네. 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영돈 씨랑 스타하면 제가 꼭 졌잖아요. 아, 근데 아, 그게 꼭 진 게 아니라 형님, 그거는 너무 형님이 못 하셨어요. 남창희가 지난번에 나한테 네. 축구 위닝 게임 그 얘기했다 되게 제가 화를 냈거든요. 근데 형님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맞아요. 그 자 과신하는 걸 조금. 네. 아직 형 멀었더라고요. 솔직히 게임 못해요. 네, 실력이 너무 멀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동생들의 그런 이런 얘기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고요. 제 인생 제가 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형이 살아야죠. 어쨌든 우리 감성돈. 네. 아, 네. 그러니까 7133님께서 저 옥탑방 완전 팬이에요. 옥탑방 퀴즈 진짜 잘 푸시더라고요. 시청률 쭉쭉 올라갈 때요. 지금도 쭉 잘 올라가고 그래야죠. 있고. 예, 올라갔어요. 네, 네. 월요일로 옮겼죠? 네, 월요일 마음씨로 옮겼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푸는 재미가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퀴즈는 어떻게 그렇게 잘 푸시는 거예요, 형님? 뭐 타고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너도 라디오 하면 한 6개월 하고 내려올 것 같다. 6개월 하고 한 3년 쉴 것 같다. 3년 6개월 하고 그렇죠. 예. 한 2000년 2020년 중반 때나 올 것 같아. 안 맞아 라디오가. 네. 근데 확실히 네. 이제 가정을 꾸리면 네. 좀 어른이 되는 느낌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비로소 저는 이제 정영돈 씨가 진짜 동생이라는 생각을 좀 잘 못 하겠네요. 예, 좀 되게 점잖해 보이는 걸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조금 어른스러웠다. 예,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어. 멋지네. 형은 언제쯤 달라질 건데요? 예, 그건 제가 알아서 제 인생 살 테니까 저한테 좀 게임 뭐 결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뭐. 아, 윤정수 씨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죠라고 전영민 씨께서 얘기하잖아요. 오, 그렇겠죠. 달라지고 싶습니다. 예. 계속 니네 둘이 얘기하네요. 네, 아니 이제 이거 물어보려고. 네, 어렵게 왔는데. 근데 듣는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럼요. 우리 라디오가 네. 그렇죠. 네. 이영환님께서 개그맨 선배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구신가요?라고 물어봤어요. 아, 이거 제일이라고는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제일이라고 한 분을 뽑을 수는 없고요. 맞아, 네. 다 다르잖아. 예, 네, 그럼요. 예, 뭐 이거는 엄마 아빠 뭐 짜장면이 그렇지.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느낌은 너무 많죠. 네. 아, 그렇다면 누구의 개그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저도요.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예, 짐을 확 들어주시네요. 예. 누구 개그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 나 정영돈이 좋아하는 개그 궁금하다. 아, 근데 저는 네. 아, 제가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형님들하고 내노라 하신 분들하고 다 그렇죠. 다 해봤잖아요. 예. 그럼요. 다 그분들만의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누가 뭐 맞다 틀리다 예. 다르다라고는 좀 편하게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예. 네. 좋아하는 거. 좀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럼 멘트를 약간 브레이크 거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장현준님께서 인생 자체가 상당히 그 세이프 존에 네, 예. 계시네요. 예. 네. 한때 그 나대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 세상이 제 건 줄 알고 나대다가
예. 혼쭈음 난 적 있어가지고. 그건 뭐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예. 예. 생일날 저를 집을 놓고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거 궁금하다. 김경균 씨께서 있나? 돈 씨가 스타 만들어준 연예인 있어요? 좀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나름? 아, 이건 방송에서 재밌게 일부러 네. 그렇게 포장이 된 것 같고요. 네. 뭐 원래 스타분들이셨죠. 예, 제가 오히려 그분들 덕을 본 거죠. 예. 누구요? 그분들은 그 뭐 많이들 뭐 얘기하시는 뭐 지디나 네. 뭐 혁오 밴드, 네. 뭐 정재영. 아, 정재영 형님 잘했다. 만들어낸 거군요. 네. 야, 무슨 소리야? 예, 다 쓰러져가는 네. 연예인.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정재혁 씨 정말 그 곡 만들 때 엄청 감성적이에요. 엄청 예. 예민하시고. 진짜 여성 느낌 날 정도로 예. 너무 감성적으로 잘 써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시고. 예. 세련되시고. 완벽주의 주시고. 예. 예. 정재혁 씨. 유일하게 키운 분은 정재혁 씨. 아. 어버 키웠죠. 어버 키웠다. 정재영 씨, 네. 네 좋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하는 연예인이에요. 아니 그 전엔 괜찮았잖아. 그 베이시스 할 때. 아 95년도. 예, 베이시스 할 때 세상의 모든 이별.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20년을 굶주리다. 아, 그 노래 정말 최고예요. 네. 싫어 이 노래요. 야, 하지 마. 아, 재영 형 얘기는 또 보고 싶네요. 목소리 좀 됐거든요.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는데. 아 그랬어요? 형이 키워주셔가지고 그 번 돈으로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요. 참 괜찮아요 진짜. 네. 네. 매력적인 분입니다. 맞습니다. 아들만 둘님께서 네. 형돈 씨 진짜 일주일 정도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면? 가족들하고 있고 싶어요. 자, 네, 너 뭐 문제 있니? 뭐 좀 그러니? 그냥 아니지. 그냥 누워 있고 싶은데. 그냥 누워 있는 거. 모로 누웠다가. 아니 근데 사실은 누웠다가.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걸 이해하는 분들은 문자도 안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분들일 거예요. 뭐냐면, 저도 집에서 자꾸 혼자 있는 게 이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TV 보고 뭐 먹고. 네. 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매스미디어가 너무 재밌어요. 네. 뭐요? 수학이요? 어느 정도? 수학 어디가 재밌던가요? 네, 요즘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맞아요. 콘텐츠가 아, 많죠. 네. 네. 우리 라디오도 재밌잖아요. 네, 저는 아, 그럼 재밌죠. 저는 어제 남창희 씨가 네. 조세호 씨를 만나러 간다는 거야. 그 약 나름 부러운 거야, 약간. 그래서 뭐 아니 그때 밥 먹으러 간다고. 어, 그래. 좋겠다. 잘 맛있는 거 먹고 와 하면서 아, 이런 남창희의 어떤 그런 바깥 라이프가 부러웠던 그래서 야, 잘 먹고 있냐고 보냈어요. 네. 뭐라고 답이 어떤 것 같아? 중요한 답은 아니었어요. 네. 오늘 물었어요. 야, 너 그래서 뭐 했었는데 형, 어저께 문자 보내셨어요? 많이 달린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 많이 달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형의 그 문자가 왜냐 너무 일찍 와가지고 제가 쓱 다른 사람. 아 근데 생각보다 보니까. 게스트 불러놓은 건 니네끼리 얘기 많아. 니도 좀 들어 우리의 라이프를. 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데 네. 너무 들으니까. 네. 7859님께서 박성광 씨 만든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박성광 씨가 워낙 뭐 코미디 연기부터 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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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너무 잘하시죠. 영화 감독님으로도 데뷔를 하셨고 상도 네. 타셨고 해서 재주가 네. 많으세요. 네. 맞아요. 아, 저희끼리 얘기를 좀 너무 한 것 같은 게 이제 인사하셔야겠는데요. 아, 예? 미안하다. 진영배. 야, 시간 너무 없어 빨리 인사해. 아유, 인사 좀 해주세요. 마지막 네. 인사. 광고가 네. 나가야 돼. 네. 네. 다음 주 데프콘 씨와 함께하는 야인시대. 다음 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북군이 형 죄송하고요. 네. 앞으로도 예, 쿨 FM 네. 아, 우리 미스터 라디오 네. 미스터 라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영돈 씨 덕분에 빛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해야 돼. 감사합니다. 아프면 안 돼 제발.